안녕하세요. 암 전문의 김자영 원장입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는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암 치료율을 높이는 암 환자의 감성, 그두 번째 시간으로요, 목표의 시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요, 암 환자의 감성이 암 치료율을 결정짓는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가장 근간이 되는 기초가 되는 것이 그 감성이 감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두 번째 시간대는 목표의 시각화인데 이게 도대체 암 환자의 감성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실 텐데요. 암 환자분들의 목표 한 가지죠? 예, 암의 완치, 건강, 치료, 그거일 거예요. 그 목표를 갖는다는 건 사실 긍정적인 마인드인 거거든요. 아, 내가 건강해지고 싶다. 내가 암이 다 났었으면 좋겠다는, 아니면 나는 암이 다 났을 거야. 라는 그 긍정적인 마인드, 그 목표를요. 내가 눈으로 보듯이 시각화하고 이미지화하면은 그 결과가 훨씬 좋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예, 제가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미국의 칼 사이먼튼 센터라고 굉장히 유명한 암 치유 센터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바로 훈련을 하는 게이암 환자분들의 그 목표를 시각화하는 트레이닝입니다. 칼 사이먼튼이라는 의사 선생님이요. 방사선 치료를 하면서 같은 조건의 환자들이 어떤 분은 말기 암인데도 오래 사시고 어떤 분은 금세 돌아가시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오래 사시는 분들의 어떤 특징들을 발견하게 되신 거예요. 그분들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던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긍정적인 마인드만 갖는 거를 넘어서서 그 긍정적인 마인드를 이미지로 시각화해서 하는 모임을 시작했고 그랬더니 암 환자들의 치료율이 훨씬 좋아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센터까지 해서 하고 있는 게칼 사이먼튼 센터입니다. 거기서 하고 있는 그 목표의 시각화가 무엇인지 제가 이번 시간에 이야기를 할게요. 환자분들이 암이 그냥 나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목표를 가지면 안 돼요. 제가 만약에 폐암 환자면 내 폐에서 왼쪽에 폐암이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이 알고 계시면은 폐암 환자분이 만약에 방사선 치료를 받잖아요. 그럼 방사선 치료대에 누워요. 방사선이 쪼여지죠. 방사선이 이렇게 쪼여지는데 방사선이 쪼여질 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머리로 그리는 거예요. 내가 있는 암이 부위가 방사선이 쪼여지고 그러면서 방사선에 의해서 산산조각 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산산조각 난게막 흩어져요. 그 흩어지면 힘이 없어지니까 이때 내 몸에 있는 백혈구가 막 달려와서 이 산산조각 난내암 세포들을 잡아먹는 거예요. 이거를 머릿속으로 이미지로 그리는 겁니다. 이거를 언제 한다고요? 방사선 치료를 받을 때요. 그러니까 내가 암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겠죠. 내가 왼쪽 폐암이면 왼쪽 폐에 거기 암덩이에 부서지고 흩어지고 백혈구들이 와서 잡아먹고 그걸 머리로 그리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췌장암 환자면 췌장암 환자분들은 항암치료 많이 받으시잖아요. 항암 치료 받을 때 주사가 들어와서 내 몸을 돌아요. 눈을 감고 이미지로 그리는 거예요. 돌다가 췌장이 여기 부위 정도 있으면요. 췌장이 있고 내 암덩이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항암 주사가 내 온몸을 돌아서 암덩이 있는 데까지 가서 암덩이에 딱 쐬어져요. 그런 다음에 내 머리로 그리는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항암 주사를 맞은 이 암덩이가 아이스크림 녹듯이 녹아내려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이미지로 그리는 겁니다. 제가 그림을 잘못 그리긴 했지만요. 이게 암덩이가 항암주사를 맞고 이후에 눈이 녹듯이, 아이스크림이 녹아내리듯이 이렇게 녹아내리는 이거를 이미지로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암이 치료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거를요. 아주 구체적으로 이미지화하고 시각화해서 항암주사를 맞는 동안 방사선 치료를 하는 동안, 그때 치료 효과를 더 높이는 기법이 이 목표의 시각화입니다. 여러분, 항암주사 맞을 때요, 핸드폰 하거나 그냥 그렇게 있지 마시고요, 꼭 이렇게 이미지로 그려보세요. 그리고 이 목표의 시각화는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아침에 눈 떴을 때요, 오문도 좋아요. 눈 감고, 오늘 내가 생활할 때내 몸에 있는 이 백혈구들이요, 창이랑 칼을 들고 내암 있는 대로 막 달려오는 거예요. 백혈구들이 막창 방패 막 가지고 달려와서 암 있는 곳에 와서 암덩이를 부수고 때리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암덩이가 툭툭툭툭툭툭 떨어지고, 부서지고, 그게 내 혈액 속으로 들어가더니 온몸을 돌다가 소변을 통해서 나가는 거를 이미지로 그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목표의 시각화입니다. 여러분, 암이 있는 부위가 어디인가요? 그거를 지금 이미지로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거를 구체적으로 그리고 눈으로 눈으로 보이듯이 그림을 그리고 그것이 마치 정말로 실현될 것처럼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라는 거. 그게 바로 목표의 시각화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동영상을 보신 분은요,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